라고 맨날 경찰 도둑 잡고 다니는 게 바빠 죽겠는데 씨발 그냥 거지 잡으러 가니까 더 힘들었구나 아까 그랬고 그래도 잔잔하게 그래도 여기만 들리면 되잖아요 그죠? 네. 아니 저기 있다 보니까는 저기 있는데 목소리도 안 들려 근데 저놈 아파트에서 이 소리가 들리냐고 근데 그렇게 신고를 사는 거야 그래서 올까 말까 우여곡절 끝에 온 거예요 저희가 여기 진짜 안 올라 그랬네 내가 안 오려고 그랬다가 왜냐면 경기도 쪽에 와서 두 번이나 쫓겨났어요 하다가 그래서 안 오려다가 왜냐면 해야 돼 왜냐면 여기도 토요일 내 생일이거든 그래야 팬들이 많이 와야 돼 많이 생겼잖아 그래갖고 장소 좋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아이고 근데 요번에도 바람 없이 토요일 아니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또 비가 온다네 아이고 그래도 자 최선을 다했었나 자 가봅시다 자 잘 안 들리신 분들은 내일부터 보청기 갖고 오시오 보청기 갖고 와서 들어 자 갑시다 쳐다보고 있는 거 있지 말이야 할 수 없이 우리 고맙습니다.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었어? 오줌 찌리겠다. 아이고. 나랑 머리에 등개만 해갖고 조동아리로도 얼마나 이제 공연해. 그리고 캔디는 전혀 대단히 등개 없습니다. 그냥 두드려 등개놓고 그냥. 야, 왜 나는 등개만 하니까. 12kg를 여름에 작년 여름에 이랬네 이거 근데 인간 승리요 인간 승리 좀 더 빼야 되네 좀 더 빼갖고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갈 거네 내가 월미도 그때는 너무 말랐고 그때는 46kg였어요 내가 봐도 그때 너무 나이 들수록 좀 살집이 있어야 돼 나이 들수록 말라 보이잖아 그러면 돈이 있어도 없어 보여 근데 좀 듬직하고 이러면은 돈이 없어도 있어 보이고 그러네 이게 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이러면 안 되지만은 나는 지금 딱 좋은 거 같은데 아니라고? 더 빼라고? 니도 뺄 수 있냐? 뭐라고? 좀만 더 빼라고? 좀만 더 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? 이수진이 이수영이 저 이수영이 이수영 뭘또 주려고 지가 무슨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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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아니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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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딴년이야 나는 10만원에도 못 팔어 별로 안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지? 문산 지구석이 문산이고 나 안 계세요? 씨발 지구 동네에서 하는데 이게 은병하고 이거냐 엄한 데서만 오고 겁나게 신고나 했었고 지랄이 그냥 만약에 내가 말을 하건디 만약에 누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내가 그 있잖아
그 사체하는 사람들, 그 사람 잡으라는 거 똘 많이 들이잖아. 그거 일단 보고 누가 신고했는지 가고 대문에서 똥치라고 시대 막 신고만 했다가 그냥. 내가 뭐 한다 그랬지? 내가 왜? 어 씨발 다 팔았는데 돈에서 낮에 돈이 아닌데 제일 힘들다. 이제 저 잡아당기는 것 같고 막 힘들어. 근데 저녁에는 선선해갖고 그래도 그냥 호흡을 날아다니네. 낮에 못 보여드렸던 거. 왜냐면 낮에는 한 시간씩 밖에 못 하네. 그리고 내가 저녁에는 많이 보여드린다. 저녁에는 많이 보여드릴게요. 저녁에 오세요. 아이고 또 주시. 아이고 찍으세요. 바꿔.